이미숙 씨를 응원하면서. 오. 벌써. 오. 벌써. 달라요. 그래요, 그래요. 들어왔어요. 예. 자, 눈바디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모습이고요. 자, 프로젝트 전에 볼까요? 네, 103.8. 이쪽에는 축축해졌어요. 99, 48cm. 일단 두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이분 드시던 거 다 드셨고 안 하던 운동 하지 않았고요. 네, 전혀 학기만 바꿨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체중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가 올라붙었어. 자, 95.4kg이었는데요. 시간을 보내고 나서 결과를 보시면 아, 92.8. 총 2.6kg 감량했습니다. 2주에 2.6kg.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여기서 제일 몸 상태가 불리한 게 우리 이미숙님이에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잘 빠지고 근육량이 있고 안에 여러 가지 근육도 이제 해독에 작용할 수가 있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완경 그 무렵에 갱년기 때가 정말 대사율도 떨어지고 정체가 되는데 우리 이미숙님이 사실은 가만히 있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거의 갱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2주에 1kg만 빠져도 너무 좋아하고 정말 밥을 안 먹어도 안 빠져 하는데 그래도 운동도 안 하시고 먹던 음식을 하시면서 저 정도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생활 습관을 바꿔서 운동을 병행하시면 더 좋은 네,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또 혈액검사 결과죠. 보시죠. 늘 전 같지 않아요. 중성지방이 엄청 높고 어, 가장 높으신 거죠, 지금? 300. 우와. 우와! 와! 뭐야? 236이요? 236이요? 와! 236인 3분의 1. 야, 이분 세상에 최고예요. 야, 최고예요, 와. 최고. 정상이 됐어요. 아, 저희가 380에서 놀랬는데 144에서 진짜 와, 와, 이거 진짜 야, 최고인데요. 이제 콜레스테롤이 막 높아질 그런 나이대에 들어오고. 야, 166. 야, 정상 수치. 오! 야, 진짜 이건 체중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하면 되네요. 네. 그렇게 못 드시는 것 같았어요? 한 끼를 그렇게 바꾸는 게 성에 안 차고 괴로웠어요? 네, 많이 힘들죠. 원래 그 제가 탄수화물 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녁에 밥을 안 먹고 이렇게 주스 한 잔으로 먹고 버틴다는 게 저한테 또 무지 힘든 거였어요. 근데 오늘 민윤정 씨 하는 거 보니까 아, 저도 조금 움직이면 몸무게 더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들었어요. 네네. 우리 저기 박희순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 혈액검사 결과로는 좀 뭐 중간이겠 중간쯤 됐어요. 네. 근데 허리둘레는 아까 네. 10.9cm를 줄여서 허리둘레로는 1위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제일 많이 들어. 뭐 메달 같은 거 안 주시나요? 지금 놀라고 계실. 그러나 이게 뭔가 또 아무것도 엄두를 못 내고 계셨던 분에게 이거 먼저 해보시는 분으로서 좀 한 말씀 드린다면. 처음에는 이게 시작할 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하루하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조금씩 하면은 또 건강해지는 느낌,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좀 들어갔고요. 이 방송이 나가면은 아마 이 주스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제가 그렇게 안 믿었거든요. 살이 빠져? 아, 긴가민가하고 했는데 진짜 빠지는 거를 제가 체험하니까요.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의심이 좀 많고요. 네.